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과, give the earth a hand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목에 보면, 제목을 먼저 이렇게 자를게요. give는 수여동사거든요. 그러면은 지구에게 hand, 도움을, hand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도움이란 뜻이 있거든요. 지구에게 도움을 주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green questions.org, 뭐 이 org가 이제 기관에,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아마 이게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컴퓨터 화면처럼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컴퓨터 화면에 어떤 그 환경 관련된 기관의 Q&A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질문하고 답변해 주는 곳.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like는 뭐뭐처럼이겠죠? 뭐뭐처럼.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너는 probably 아마도 have 가진다. 뭘 가져요? a lot of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about 뭐뭐에 대하여. environment가 아니라 environmental, 이거는 이제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적인, 환경적인 protection. 벗은 이제 병렬구조.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protection은 보호잖아요. 그 환경적 보호에 관한 많은 질문을 너는 아마도 가지고 있다. 병렬이라고 그랬어요. haven't been. 현재 완료인데 아무튼 얘가 V2예요. V1이 어디 있을까요? have가 V1이죠. 그러니까 you가 주어고, 너는 아마도 가지고 있다. 많은 질문들. 뭐에 관한? 환경적인 보호에 관한. 하지만 너는 haven't been. be able to는 can이죠. can. 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find는 찾다. 뭘 찾아요? the answer. 해답을. 이 진리는 쉽게 대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here라. here라가 뭡니까? 여기 뭐뭐가 있다. answers. 해답이 있어요. to는 뭐뭐에. some of 몇 가지. the things. 자, things는 것들. 근데 문장이 안 끝났죠? 근데 주어 동사가 왔어. 일단 괄호 치고 괄호 닫아요. 근데 얘가 뭡니까? 명사잖아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명사 다음에 화살표를 치고 괄호를 치고 화살표를 보내는 건 무조건 요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된 거죠? that. 이 that은 뭡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선행선거죠, 그러면. you may be curious.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curious, 호기심을 가진, 이런 말이에요. about. 자, 근데 관대 다음에 완전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아이고, 위로 좋네. 자, 불완전한 문장이 뭐예요? about이 전치사인데, 전치사 때문에 지금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명사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너는 호기심, 뭔가에 대해서, 아니, 네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번호를 매길게요. What should I do with my old cell phone when I buy a new one?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 돼요?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뭘 가지고? 나의 오래된 핸드폰. when은 뭐뭐 할 때. 내가 a new one. 여기서 one은 대명사이죠. 대명사가 뭡니까, 여러분?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하는 명사는 뭐죠, 그러면? new cell phone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신형 핸드폰을 사고 나면 중고폰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7개?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people, 사람들은 주로 just throw. throw는 뭐예요? 버리다요, 버리다. 항상 버리다. 그들의 오래된 핸드폰을 in the trash, 쓰레기통에. 그렇진 않죠? In fact, 사실
according to 자주 나오죠? 뭐뭐에 따르면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이거 통째로 그냥 한국 환경부라고 하면 돼요. 그냥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more 되는 뭐뭐 이상 18 million은 100만이거든요? 그러면 1800만이죠? 1800만의 이상의 used, used는 중고란 뜻이에요, 중고. used cell phones까지가 주어져. were thrown away. 2010년에 한국에서만. 언론은, 그러니까, 코리아 언론을 그냥 한국에서만. 근데,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b 플러스 pp. 뭐라고 하죠, 우리? 수동태라고 하죠. 자, 근데 수동태라는 건 B 플러스 PP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주어가 스스로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못하는 거죠. 핸드폰이 스스로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문장의 형태가 수동태인 겁니다. 그러면 해석을 버리다가 아니라 버려진다. 근데 워니까 과거형이잖아요. 버려졌다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만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뭘 되는 뭐뭐 이상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원 1억 3천만이에요. 만개의 핸드폰들이 또 버려진다. Every year는 매년이에요. 매년. 어마어마하죠? Cell phones, 핸드폰은 컨테인이 동사, 포함한다. 자, 핸드폰은 뭘 포함하고 있죠? Hazardous materials that damage the environment such as lead, mercury, and arsenic 뭐 이거 발음 조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hazardous가 그 저기에요. 그 약간 그 위험한이라는 뜻이죠. 위험한 materials는 물질. 자, 명사 다음에 대, 무조건 관대. 괄호치고 괄호닫고 화살표는 무조건 관대예요. 관대밖에 없습니다. 데미지는 뭐예요? 손상시키다. 뭐를? 환경을. 물질. 환경을 손상시키는 물질. 아, 여기서 괄호를 닫으면 되겠군요. 여기서. 괄호가 여기가 아닙니다. 관계대명사 괄호는 여기서 잘려요. 여기가 아니에요. 자, 환경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물질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Such as는 like, 뭐뭐와 같은, lead는 not, mercury는 수은, and arsenic은 비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물질들이 우리 핸드폰에 있대요, 지금. They also contain 이 they가 뭘 누굴까요? 그것들이요. 그것들은 또한 포함한다. 가치 있는 물질들. 자, hazardous 물질과 vulnerable 물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they는 당연히 뭐겠어요? cell phones를 얘기하겠죠. 핸드폰들은 또한 vulnerable 가치 있는. 그러니까 해로운 물질도 있고 가치 있는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Such as like 뭐와 같은 금, 은, 동, 뭐 이런 거요. 아, 코퍼는 구리, 동이 아니라. 동이? 구리인가요? 아니죠? 자, 구리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This makes it all the more important to recycle old cell phones. 이것은 만든다. 여기서 이것이 뭐겠어요, 그럼 이것? 자, 일단은 먼저 문법 먼저 할게요. This 잘 봐요. makes V it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뭐죠? older 근데 이 older가 일단 여기까지 시작할게요. 그리고 to recycle old cell phones 뭐냐면은 이게 감옥이에요. 얘가 옷이고요. to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진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옥적은 해석을 해야 하네요. 해석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은, 자, 이것을 먼저 확인했대요. 이것은 만듭니다. 재활용한다. 뭐를요? 오래된 핸드폰을 재활용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올더 뭐를 그냥 더욱더 중요한. 올더를 이제 더욱더. 알겠죠? 더욱더 중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럼 이것이 뭐죠? 혹시 이것을 디즈가 나오면 안 돼요. 디스는 뭐냐면은 가치 있는 물질들이 아니라 가치 있는 물질들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스는 가치 있는 물질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단수로 지금 받은 겁니다. 알겠죠? 이 가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만든다. 오래된 핸드폰을 재활용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Manufacturers는 제조업자거든요. 제조업자들은 can repair, 수리할 수 있다. 그것들을. 이 때문에 이제 셀폰스를 얘기하는 거죠. For, 뭐뭐를 위한, resale은 재판매. 또는 reuse, 재사용을 위해서. 뭐를? Some materials and parts. 약간의 물질들과 part는 부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할 수 있대요. 제조업자들은. 알겠죠? 질문 갑니다. What are some hazardous material found는 발견되어지는 inside cell phone. 발견되어지는 해로운 물질이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아까 뭐였죠? 뭐죠? 납, 수은, 비소. 뭐 영어로 쓰면 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번호 매길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핸드폰이었습니다. 두 번째. Why aren't clam shells, clam shells, chicken bones or fish bones considered food waste? aren't니까 aren't considered 수동태인데 해석은 어떻게 돼요? consider 여기다 고려하던데 여기는 고려되어 지지 않는다. 않는가? 여기 의문문이니까 왜? 그 클레임쉘이나 클레임쉘이 이제 조개 껍질, 닭뼈, 생선뼈 뭐 이런 애들은 왜 여겨지지 않냐고요? 뭐로요? 푸드 웨이스트. 음식물 쓰레기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only waste that can be processed into food for animals 까지 거를 닫을 거예요. 왜요? 일단 동사 먼저 is regarded as 뭐뭐로서 여겨지다. 수동태예요. 근데 is 단순해 only waste 얘가 주어죠. 명사 다음에 대신 화살표 얘를 뭐라고 해요? 관대. can be processed 자 수동태입니다. 처리되어지다. into, 뭐뭐로? 뭐로? 음식으로. 근데 누구를 위한? 인간이 아니라 동물을 위한 음식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것, only, 단지 그런 쓰레기만이 여겨진다? 음식물 쓰레기로 여겨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한테 먹일 수 있는 것들만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hard things, 딱딱한 것들, 딱딱하네, 딱딱한. 딱딱한 것들. like는 뭐뭐처럼 clam shells, nut shells, nut는 땅콩 껍질, 뼈, 그리고 salt는 특정한 seeds는 씨앗들 뭐 이런 것들과 같은 딱딱한 것들은 얘가 주어져 동사 are not eatable. eatable은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not eatable이니까 먹을 수 없는 이 되는 거죠. so는 그래서 그것들은 can make animals sick and 뭐야 이거 컴퓨터에서 듣고
카톡 소리가 나네. 잠시만요. 이제 종료를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they make animals sick and can also disrupt the processing of food. 자, 이 they가 뭐예요? they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딱딱한 것들. 그러니까 요 딱딱한 것들이 이 they라는 거예요. 만든다! 동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프게. 알겠죠? 그리고 can also disrupt. 방해하다. 방해할 수 있대요. 뭐를? 프로세싱은 과정. 뭐의 과정? 음식의 처리 과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뭐 기계로 징 돌리는데 막 기계 끼고 막 하는 거죠. 심지어 양파 그리고 마늘의 필스, 필은 껍질이거든요. 껍질도 아 harmful to 뭐뭐에 해롭다. 뭐에 해로워요? 라이브스톡이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개 같은 것도 포도, 양파인가? 뭐 이런 거 먹으면 죽는 거 알죠? 개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슈드비 이제 V2가 되겠죠. 아가 V1. Should be thrown away. Be thrown away. 수동태. 버려져야 한다. As는 뭐뭐? 로써. Garbage는 이제 일반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as가 뜻이 많은데 as 다음에 뭐가 올 때만, 명사가 올 때만 이때 as의 뜻이 뭐뭐? 로써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로써가 아니라 전치사일 때. 이때는 이게 전치사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일 때만 뜻이 뭐뭐로써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